치고. 나 운전하고 있군. 수년 전내 딸이 실종되었다. 그렇군요. 시간이 흐른 후 사람들은 내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었고 잊게 되었다.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았다. 나는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다. 딸은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. 지난밤 나는 이 편지를 받았다. 어디? 아빠,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. 하지만 마침내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이 집에서 영원히 보고 싶어요. 아빠, 추신, 나를 찾지 마세요. 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요, 지금?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다. 딸이 성공해서 내 집까지 마련했어? 그래, 사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. 무언가 나를 이곳으로 오도록 끌고 온 느낌이었다. 나는 안으로 들어가 내 딸을 찾아야 된다. 딸 바보. 아빠는 딸 바보예요. 만약에 내가 커서 딸을 낳는다?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? 그럼.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돼, 그래서. 우리 집 딸내미 집 사줘야 돼. 그 명문으로 내가 딸을 계속 찾아갈 거야. 딸내미, 아빠 왔어. 하면서 이제.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, 내가. 내가 컸을 때, 딸내미 집 찾아가는 느낌이 이 느낌이 아니야. 비 오는 날은 안갈 거야. 비 오는 날에는 발목이 쑤시는 걸. 자, 일단 왔어요. 아빠 차 뭔지 한번 볼까요? 브랜드가 없어. 주차를 이 땅으로 해놨어? 이거 너무 심하죠?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. 네, 한번 가보도록. 번호판도 없어요?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네. 일단 밝은 쪽으로 가다가, 한번 가봅시다. 우리 딸내미 있는 대로. 저, 목 정리 한 번만 할게요. 나 하기 싫어! 자, 여기가 아니고, 저기 앞에 세우던 거구나. 뭔가 들렸어요? 그거 귀신이에요. 그거 귀신이야. 잠시만요, 저길 잃었어요. 여기군! 좌 클릭 후 드래그로 문을 여세요. 열었습니다. 게임이 굉장히 어둡네요. 딸내미, 나 들어가. 들어갈게. 뭐, 들어가지 마? 들어가? 들어갈게. 죄송합니다. 그만 깝칠게요. 딸내미, 뭔 집에서 살고 있던 거야? 일단 모든 게다 무너져 있고요. 일단 시각은 이게 지금 새벽이겠죠? 3시 35분? 이 아빠도 미쳤네요. 아빠는 빡빡이? 일단은 문이 잠겨 있습니다. 네, 안 열려요. 일단은 아니야, 불 켜고. 자, 저기 스위치가 하나 더 있는데, 저거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, 제가 이런 게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. 앞으로 가기가 싫어요. 이대로 나가가지고, 그냥 게임 종료한 다음에 게임 삭제하는 게 해피엔딩이지 않나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. 얘왜 이렇게 못 가지? 근데 직접 플레이하면은 다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.
다를 수가 있어. 하지만 제가 아까도 큰 소리 내면서 말을 했다시피 저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니까. 그리고 허슴트, 무서우면 말이 많아져요. 죄송해요. 야, 죄송해요. 자, 2층으로 가볼게요. 허슴 뒤에. Fuck you, fuck you. 일단 불 켜고. 문 열리네요. 일단 지구본이 있고. 여기에는 이상한 게 없고. 손전등? 딸내미 집 가는데 손전등 들고 오는 아빠는 없죠, 사실. 불 켜는 게 여기는 없다. 있네. 하지만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점? 일단은 방다 돌아다니면서 불을 켜야겠다. 일단 물이 받아져 있고.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? 아, 들려요? 그렇군요. 이 방불도 켜주고. 이게 딸방인가?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, 선생님들. 오! 오! 일단 앞으로 가볼게요. 불을 왜아아 꺼져 있었나? 켜져 있... 여기 보고 있었죠? 아까 딸내미가. 여긴 아무것도 없고. 여기 불 아까 제가 켜지 않았었나요? 일단 켜. 없어요. 이 방문은 지금 방이랑 그리고 건너편 방 그냥 이어지는 문 같은데 맞죠? 잠시만 이문 기억해 볼게요. 이문 기억하고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방이네. 저기 방문을 열어야 되니까 일단 열쇠부터 한번 찾아 봅시다. 이 게임 파악 다 했어요. 그럼요. 일단 올라가. 잠시만. 아니요, 쫄이 아니고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는. 여기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는데. 자, 이제 불 바로 켜고. 없다. 봐봐, 내가 쫄지 않았다 했잖아요. 이거 생각보다 안 무서운데? 생각보다 안 무서울까봐 조금 무서운 척 해봤습니다. 네. 조금 무서운 척 해봤어요. 그럼요. 딸이 아빠랑 장난치고 싶다네요. 그럼,
딸이 놀래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아빠로서는 안 놀랜 척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놀랜 척한 거지. 그게 맞죠. 그럼. 아, 놀래지 마봐. 한번. 아, 이제 딸, 그만해. 아들 바빠. 아니, 아들이래. 아빠 바빠. 집 가야지. 어? 새벽 3시 35분이야. 언제까지 여기 있으려 그래? 집 들어가야지. 응? 이네 집도 아니지, 이거. 집을 청소를 하는. 야, 방금 이게 쥐였어요, 쥐. 쥐가 저담한 거야. 그렇겠지?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, 일단은. 일단 여기였나, 쥐가? 쥐를 잡아야 되는데, 이거. 쥐가 사람만 해.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TV가 안 켜져 있었죠? 잠시만, 나 큰일 났다! 진짜 큰일 났다! 뭐야? 딸? 딸이 맞네? 뭐지? 일단 나만 보고 있는 거 같은 건 기분 탓이 아니고요. 가면 되겠지? 딸 TV 켜? 아니 안 켜지는데? 그러면 왔어. 내가 일로 갈게. 불 켜. 일단 뒤 보지 마. 2층 가, 2층 가. 지금 2층 가야 돼요. 이렇게 기분이 그래. 1층 가기. 여기 밝다. 밝은 데 가가지고 뒤 한번 돌아보고 없어. 좋아요. 딸이 왜 이렇게 많지? 나가야겠죠? 불 꺼지네. 일단 화장실로 다시 대피를 해볼게요. 살짝 여기 한번 보고. 여기 또 밝다. 근데 지금 게임이 진행이 되려면 아래층에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욕해서 죄송합니다. 네, 아래로 자신감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따라! 장난 그만 치고! 딸 어디 갔지? 어디서 되게 괴랄한 소리 들리지 않아요? 일단 불 이거 아까 켜졌었나요? 아니야, 켜지지 않았어. 그러면은 다시 딸 있는 데로 가서 딸이랑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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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문이 열려있네? 아까 닫혔던 문이잖아요, 이거. 아니, 그래, 가보자. 뭐야? 아, 잠시만, 버퍼링 기다려야 되는. 예. 네. 잠시만. 이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갈 거예요. 예. 지금은 느리게 해도 되는 건가? 너무 멈춰 있기에는 버퍼링이 있긴 해. 그럼 일단 천천히 간 다음에. 지금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리시나요, 혹시? 저기 되게 깜빡거리네. 잠시만, 절로 한번 가볼게요. 왜? 왜 저러지? 따라? 도터? 아빠랑 집 가야지! 잠시만요, 저 가졌는데요? 감사합니다. 예. 저 되게 신경 쓰이네, 저거. 일단 제가 떨어졌고 뭔가 지하. 하!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선생님들. 일단 문 열고 천천히.
딸이 저를 유인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절로 가서 여기 또 아래로 떨어지나? 발견대로 가 일단 발견대로 가. 휴 살았다. 나이스. 뒤 없습니다, 선생님들. 예. 제가 확인시켜 드렸어요. 그럼 여긴 어디야? 불 같은 게 없고 지금 시각은 시계가 거꾸로. 히! 자, 빠르게 앞으로 달려. 야, 이거 꺼, 이거 꺼, 이거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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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,
감사합니다. 지금 도네이션이 고장이 나가지고요. 네. 뭔가 버퍼링이 심하게 걸리네요. 일단 감사합니다. 쥐다, 쥐다. 저 잡아야 돼. 저 잡아야 되고, 쥐가 어느 쪽으로 갔냐면, 이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쥐도 동물이다 보니까 밝은 쪽을 좋아하겠지? 그럼, 아니, 이쪽 아니고, 이쪽이. 근데 지금 가만 느껴보니까, 미로 같죠? 저나 따라오는 거지? 으아, 나 따라와요. 따라오나 아직도? 젠장, 젠장이에요 저거. 따라오나? 계속 구경해 볼까? 오면 가? fuck you, fuck you. 잠시만. 일단 쟤를 따돌리면서 아까 있던 방, 아 쟤는 여기 왔었던 방이잖아요, 그죠?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? 따돌렸겠지? 아까 제가 여기서 봤죠? 그러니까 일로 가야 아닌가? 저, 아 저기다 저기다. 요로 가야 돼. 일로 가면 잠시만요. 여기 막혀 있어요. 따라오나? 아, 다른 데로 갈까? 가봐. 안 따라오자 아직. 좋습니다. 에노 에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어두워요? 어둡지만? 잠시, 어? fuck. 쟤한테 잡히면 죽겠지? 안 잡히지? 아, 뭐야, 카톡 뭐야? 여기 처음 보는 데죠? 그지? 계단이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. 자, 일단 올라가 보고. 오케이. 바뀐가요? 바뀌네? 아니, 문이 열렸다. 오잉? 내 차고. 타나? 다시 들어가 볼까요? 문 열고. 다시 시작인가 봐. 예, 하면 되지. 예, 좋아요. 아까 여기 문이 닫혀 있었었어요. 지금 안 열리고요. 그래. 사실 이게 딸내미를 아직 안 찾았으니까. 난 저게 딸내미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. 이걸 켜주고 여기 딸내미. 결국 비가 그쳤네요.
딸내미 목소리겠죠? 따라?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딸이 나이가 엄청 많아 보입니다. 네, 아, 딸하 반가워요. 아빠는 여기에 와서는 안 됐어요. 잠시만 성숙해야 되죠. 아빠는 여기에 왔으면 안 됐어요. 하지만 와줘서 기뻐요. 목소리 죄송합니다. 아빠. 방금 뭔가 지나갔지 않아요? 뭐였을까? 뭐지? 저기 건너편에 누가 옥상에 서 있고요. 여학생인 것 같습니다. 느낌상. 내가 너무 빨리 깬 거예요? 난뭐한게 없는데? 여기 귀신 안 나와요? 그래, 이렇게 하고 여기서 떨어져야 돼, 원래. 여기 떨어져야 돼요. 아, 글기요. 나오잖아. 나오잖아요. 아, 나오잖아요.